예, 올해 두 번째 얼음 낚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. 이곳은 평경이면서 약간 좀 대형지입니다. 연안 쪽은 수초가 잘 발달돼 있고 중앙부로는 수초가 없습니다만 연안 쪽으로 갈대와 줄풀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오늘은 수초를 좀 공략해서 할 생각입니다. 오늘 채비는 좀 두 가지를 좀 쓸 생각입니다. 깊은 쪽은 가지반을 채비해서 두 반을 채비를 할 거고 수초 쪽은 외반을 채비를 할 겁니다. 가지바늘은 수심이 깊고 막 말풀 때가 있고 그러면은 가지바늘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지바늘을 바닥에서 한 20에서 25cm 띄워서 두 바늘 채비와 수초 쪽은 외바늘 채비 두 가지로 해서 오늘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더 올려. 야, 다. 우와! 우와! 한 마리 나왔다. 야, 옮기고서 바로 나오네요. 오, 시야 좋습니다. 다 끌었다. 우와, 우와, 눈 더 크다. 눈 더 크다. 우와. 우와, 딱 마지막 옮김 보람이 있네. 와, 최고가 엄청나네. 야, 구멍에서 안 나올 뻔했네. 와, 야, 포인트는 얼음 낚시는 자주 옮겨야 되는데 고기 한번 나오면 그 포인트에서 옮기가 싫거든요. 야, 그래도. 마지막에 한번 딱 상급주로 옮기면서 든실한 얼척급. 자, 넷. 자, 가라. 자, 멋지게 마무리가 되는구나.